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 투자 전략의 팁들, 제가 좀더 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 보다 현실적인 투자의 팁들을 좀 올려주시는데, 앞서서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 우리 시장의 논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자라는 부분에서 종목들을 좀 계속 피킹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계좌 얘기를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원래 첫 번째 날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1월 초기 때문에 이걸 되게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거를, 그때 우리가 너무 장황하게 해가지고 이걸 하지도 이게 못했어요. 핵심이 이게 안 네, 이게 되시지. 그날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2월 말 정도 돼서 이제 얘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매달 원금 세팅을 하라 그래요. 매달 원금, 만약 내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1,000만 원을 계속 그러니까 매달 유지를 해야 사람들은, 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수익을 투자했으면은 1,000만 원이 계속 원금이야. 죽을 그날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네. 내가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네. 건데, 매달 말일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본인의 원금이라고 또 따로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이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한 1,200만 원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냐하면은, 원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수익이 나서 1,200만 원이 돼 있으면은 200만 원 내가 까먹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요. 사실 그런 그렇죠. 근데 1,200만 원이 됐으면 이걸 원금으로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1,000만 원이 다음 달에 900이 돼요. 네. 그럼 굉장히 좀 쪼들어서 위축돼서 이거 하고 하면 안 싶은 정보도 잘못 되겠다. 써요. 근데 그렇게 이 되죠. 900으로 원금을 시작해가지고 다시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네. 이런 부분을 하다가 손익의 비대칭성이라는 부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이게 손익의 비대칭성에 걸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김순영 앵커한테 4, 5%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4, 5% 정도 수익 내는 거. 요즘 시장 같으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 때. 괜찮지. 괜찮죠. 예. 그러면은 10% 정도 수익 내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렵지는 좀 않지만 봐야 되죠. 그래도 그 가능하잖아요. 이것저것 점검해야 되지만 가능할 것 근데 같아요. 20% 정도 손실을 내기 시작합니다. 20% 손실이요? 20% 수익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손절에 대한 막 그런 부분도 너무 고민이 되고. 그럼 30%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면은 좌절하게 돼요. 좌절해서 없는 계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방금 김순영 앵커가 10% 정도 수익은 어떠세요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가능은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30% 정도 손실을 나게 되면은 수익을 몇 프로 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배웠는데 하여튼 30% 이상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손익의 비대칭성이에요. 지금 차트 화면을 좀 잡아주시고 좀 부탁드리겠는데, 이 손익의 비대칭성을 보시면은 10% 정도 손실이 나면은 화면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6번 화면. 여기 그러니까 나오네. 저거 보시면은 10% 정도 손실이 나면은 11% 수익을 내야 돼요. 이건 가능한 범위란 얘기예요. 근데 30% 손실을 내면 43% 수익을 내야 돼요. 아까 김수영 한테 제가 10% 정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듯한 얼굴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3% 수익 낸다라는 거는 이건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의 영역에 도달을 해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 개별주로 가봐야 되는 거기서 좀 급등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되죠. 조금 더 그러다가 손실 또 나서 손실 나고 50% 정도 손실 나면 100% 수익을 내야 돼요. 이게 손익의 비대칭성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계좌를 매달 단위로 끊으라고 하는 거냐면은 내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조언을 찾으란 얘기예요. 5% 정도는 내가 수익을 잘낼수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손실이 아니라 계좌에 대한 손실을 전체적으로 5%가 손실 나면은 그달 매매를 스톱시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 한 종목이 5%가 아니고 계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계좌가 만약에 50만 원 정도 손실 난다라면은 그달 매매를 스톱시키고 다음 달에 950만 원을 갖고 원금으로 또 5% 정도를 내가 벌면은 계좌가 복구가 되잖아요. 그럼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매매 진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폭주 기간 차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회원들한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수익이 나면은, 왜냐면 계좌에 계속 있으면은 저도 약정을 더 많이 돌릴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저 수익이 나면은 월말에 빼라고 그래요. 그리고 분기에 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반기에 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연간으로도 빼라고 그래요. 왜 빼라고 하냐면요,
수익이라는 부분 자체가 계좌에 계속적으로 그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내 마음의 심리적으로 담보가 돼.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돈을 출금을 해가지고 딱 놓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나더라도 출금 계좌에 대한 안심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원금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매매 진행하기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항상 팁을 말씀드릴 때 월간 단위로 말일날 계좌 세팅을 다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그 다음에 반기별로, 그리고 연간도 당연히 세팅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처럼 저 손도 못 댈 수 있는 상황으로 올 때, 그러니까 계좌가 복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3월 같은 경우 매체를 보면은 여러분들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매치면 안 된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지수가 2001 때 손절매를 안 치고 계속적으로 빠져가지고 1400에도 손절매를 안 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500, 1600, 1700 오르면 김성현과 저한테 1800일 때 시장 다들 고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성훈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틀리게 얘기할 것 같아서 질문을 던집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네. 다들 현금을 확보라고 하는데 김성훈 전문가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2100에 물려가지고 지금 1800까지 와가지고 계좌가 다 복구가 되는데 지금 현금을 만들면 계좌가 어디서 복구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송 매체에서는 현금을 갖고 만들려고 그래 반등할 때마다. 근데 내려갈 때는 내가 주식을 100을 들고 있었거든요. 100% 들고 깨졌어. 근데 올라갈 때 회복할 때는 자꾸 줄이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지수가 왔는데 회복할 때 계좌는 50%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계좌가 복구가 안 되는 거야. 매매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개박살 났으면 그대로 들고 와서 그 지수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줬으면 그 계좌가 복구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한번 앞에서 당하잖아요. 크게 당하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하는 얘기가 되게 쏙쏙 들어와요. 내가 앞에서 그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앞에서 그것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걸 닫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익숙해지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익의 비대칭성에 걸리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그림자 수익. 그 그림자 수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김순영 앵커가 만약에 그 종목을 하나 샀어요. 네. 근데 그 종목을 만 원에 샀는데 2만 원을 찍었어요. 아, 그럼 100%는 그렇죠. 100% 수익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종목이 그날 2만 원을 찍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19,000원으로 딱 마감했어요. 아, 10% 손실을 났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네. 아, 내가 2만 원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 1,000원이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익 그러면 그거네요. 수익인데. 네. 그러니까 수익인데 이 그림자 수익 갇히게 되면 네. 뭐가 나오냐면은 네. 19,000원 내가 내일 2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다음 날 18,000원 떨어져. 아, 그래 19,000원만 돼도 내가 수익이 큰데 45% 정도 수익 내가 한 90% 수익인데 만족하고 팔 수 있지. 그래 난 내일 팔게. 그럼 또 18,000원. 16,000원, 17,000원, 15,000원 가요. 그러면은 2만 원일 때도 안 팔았는데 내가 여기서 팔아? 기다렸다가 다시 그렇죠. 본전으로 그럼 본전으로 와요.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저도 사실. 그럼 거기에 갇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팔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팔면 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주식의 매도의 시점 자체를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네. 근데 본인들은 다 알아요. 불안해지면 팔면 돼요. 아,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네, 그러니까 네. 손실이 나서도 불안해지지만 수익이 났을 때에도 아, 저게 아까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자 수익에 갇히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흐름에 굉장히 크게 그 갇힐 수가 있어요. 흐름을 놓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수익이 알게 모르게. 네. 김수현 그 이제 그 주총이 끝나고 나면 뭐가 돼요? 그렇지. 네. 그 계좌 관리할 때 제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계속 아 계좌 관리 하라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아까부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네. 배당금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수익으로. 그처럼 배당금 들어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배당금을 빼가지고 배당금 분명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계좌에 없어. 언제 들어온지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들어와 있어. 네. 근데 분명히 들어왔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키움증권에도 그게 서비스가 돼 있어요. 배당금 입금되면 바로 출금되게끔 하는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당금 입금 입고되는 거 바로 출금시켜라. 그리고 그 배당금 들어오는 금액으로 얼마 안 되면은 짜장면을 사 먹고 맛있는 거 먹어라.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 가전 제품을 바꾸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많이 매매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계좌에 돈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몰라요. 어느 정도 금액이 없어졌어요. 예. 만약에 제가 배당금이 정말 몇 억씩 반달하면, 몇백만 원씩 반달하면은 기계 몇십만 원 받거든요. 들어오면 그러면은 매매하다가 쓱 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계좌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배당 투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꽁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연말에 머리 굴려서 정말로 배당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키움증권도 그 자동 출금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TR번호를 까먹었는데 네. 자동 출금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기능적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니까. 네. 자동 출금 그 배당금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른 통장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주식할 때 좀 뿌듯함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내가 12월 달에 배당 투자를 한 건데 보통 들어올 때는 4월 달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4월 중순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은 의외로 굉장히 큰 공동가치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게 수익을 소비를 해보자. 네. 그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예, 4월 정도, 3월 이제 12월 결산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은 이제 3월에 결정이 나고 주총 끝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4월에 들어올 텐데 나 그냥 진짜 주도세도 모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의미 있게 소비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네. 그때 되면 배당금 들어오고 확인하시고 바로 출금하세요. 그게 제일 좋겠네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동 출금을 해놔야 되니까 확인하면 없어지니까. 자동 출금. 네, 바로 지금 그렇죠. 자동 출금을 예. 해놓으셔야지 출금이 네. 되는 거지. 그거 하면 또 주식하겠다고 또 하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까먹어요. 그렇지. 지금 하세요. 지금 네. 저도 TR번호를 까먹었는데 그 돋보기에다가 자동 출금이라고 그 배당금 자동 출금이라고 네. 검색 한번 쳐보세요. 그럼 TR번호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신청을 하시길 네. 바랄게요. 제가 찾았어요. 예, 우리 피디님이 찾은 거랑 마찬가지로 0683. 0683. 미래컵님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683 하면은 해당되는 계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동 출금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꼭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딱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한 90%가 모르실 거예요. 모른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갔지 하고도 이제 까먹는 거지 또. 나중에 보면 내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는 경우가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저가 100%였어요. 나 들어왔던 게 들어왔었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몰라. 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매매의 시장 대학의 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계좌를 그냥 두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매달 반기 1년의 원금 세팅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손익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손실복구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손실의 한계를 두고 하자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종목이 아니라 계좌로. 종목에서도 포트폴리오. 우리가 이제 절대 금액으로 하라고 제가 그때 조언을 한번 해드렸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1% 전체 자산의 1%. 네, 전체 자산의 1% 정도고 전체 자산의 1% 정도인데 5번 매매를 하면 1% 정도가 5%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확률이 떨어지면 그날 매매 쉬는 게 나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아예 쉬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잃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손절을 5번이나 했다라는 거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지하라 이렇게 하고 그림자 수익에 갇히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불안해지면 팔아라. 수익이 난 종목일수록 특히나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걸 왜 못 파는지 아세요? 갈 것 같고. 팔면 더 가고요. 네. 맨날 그래요. 그리고 안 팔면 내려와요. 제가 그거를 그 일반 회원들한테 고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싹 다 적으라 그래요. 정말로 그런지. 왜냐하면 더 내려가면 안 쳐다보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반은 내려가고 반은 올라가요. 반반인데. 네, 반반인데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거는 100%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더 내려간 거는 쳐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본인 스스로 적어가지고 한번 정말 확률이 100%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감해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매도를 할 때에는. 알겠습니다. 매수는 여러 번 주지만 네. 매도는 기회를 한 번뿐이 안 줘요. 매도는 예술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